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제주공항 올해 이용객이 지난달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서 전국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제주 실물 경기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새 군락을 배경으로 추억 만들기에 흠뻑 빠진 사람들. 그간 미뤄왔던 가족 여행에 나서 모처럼 코로나19 우울감을 훌훌 털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몸도 마음도 다 움츠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모처럼 또 시간 내서 이렇게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오니까 마음부터가 너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제주국제공항 도착장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함께 개별 여행객 위주에서 단체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올해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까지 2,087만여 명. 이미 지난 한 해 이용객 수와 맞먹는 수치로 올해 연말까지 2,500만 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제주 방문객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행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의 최근 탑승률도 90%를 넘을 정도로 연일 만석 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항공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일부 항공사에선 이달 들어 제주 기점 항공기 규모를 소형기에서 250석 이상 중대형기로 전환하며 공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주춤했던 제주 실물경제 회복세도 지난달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5%,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2.9% 증가했고 9월 감소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난달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주 지역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